난 최자두야. 초등학교 3학년이고 혈액 경호 5형이지. 뭐? 내가 말썽 꾸러기라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닥. 어찌 그림 험한 말을. 나는 그저 조금 활발할 뿐이라고. 나를 한번 끓여봐. 안녕하세요. 호롱도롱TV의 호롱이입니다. 오늘은 안녕자두야의 최자두를 그려볼게요. 자두 은근 인기가 많은가 봐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제서야 그리네요. 죄송해요. 자, 먼저 얼굴부터 그려줍니다. 이렇게 살짝 둥글려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둥글럭적하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볼이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요. 이렇게 요거 그리는 게 조금 어렵겠네요. 그 다음은 머리카락을 그려줄 건데요. 앞머리가 네모로 이렇게 삼등분이 되어 있는데 요게 삼등분을 잘 나눌 수 있을지 조금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 좀 대칭을 잘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고요. 또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얼추 맞춰서 그려졌네요. 펜이 이렇게 안 나오지? 펜을 다른 걸 해볼까요? 귀를 먼저 그려줘야겠네요. 양옆에 귀를 동그랗게 그려주고요. 이 펜이 훨씬 잘 나온다. 훨씬 잘 나오네요. 여기 머리 둥글게 이렇게 그려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둥글게 그려주고요. 여기 방울이 동그란 방울이 있잖아요. 동그란 방울을 먼저 그려줘야지 좀 더 그림이 디테일이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울 그려주고요. 또 여기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그려주고요. 가운데는 둥그렇게 이렇게 이어주고요. 어느 정도 지금 큰 머리 형태 나왔어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 있네요. 이렇게 띠용 말려서 올라가고요. 여기서부터 동그란 머리, 머리가 여기 이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기 이렇게 있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 동그라미도 그려줍니다. 둘, 셋, 넷. 또 여기도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아주 똑같이 그리지 않아도 되고 대충 맞춰서 그려봐요.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줍시다. 눈썹은 살짝 이렇게 살짝 화난 듯한 눈썹이고요. 콕 찍어주고 눈이 아주 커요. 눈이 이만큼 얼굴에 반도 더 되게 들어오네요. 먼저 위에 눈꺼풀부터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밑에 눈꺼풀 자리를 잡아줘요. 여기 코 있는데 옆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잡아주고요. 속눈썹을 살짝 그려줄게요. 여기도 위쪽에도 속눈썹 하나 둘 셋. 눈동자 없으니까 무섭다, 그쵸? 눈동자 얼른 그려줍시다. 동그란 눈동자 세로로 길게 동그란 눈동자 그려줘요.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 위쪽에 반짝이는 거 하나 그려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잠깐만 여기 좀 진하게 한번 해주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눈꺼풀을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 항상 여기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얼굴은 대칭이니까요. 눈의 높이를 맞춰줘요. 여기도 이쪽에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그려주고요. 속눈썹 살짝 그려주고 또 눈동자 타원형 이렇게 그려줍니다. 안쪽으로. 여기는 조금 틀려도 괜찮은 게 어차피 검정색으로 칠할 거기 때문에요. 좀 크기가 틀렸으면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자, 벌써 됐어요. 이번에 꽤 잘 그린 것 같아. 웃는 입 하나 그려줄까요? 꽤 잘 그린 것 같은데? 나름 만족스러운데? 그 다음에는 목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U자 둥글게 그려주고요. 카라를 둥글게 가운데에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고. 얘는 좀 약간 퍼프 소매 입고 있네요. 먼저 소매를 그리기 전에 겨드랑이부터 몸통을 A라인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그려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A라인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아, 이제 네임펜을 또 바꿀 때가 됐네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그리는 것 같지 않은데 생각보다 빨리빨리 쓰는 것 같아요, 펜을. 이쪽도 치마인데 티셔츠랑 치마랑 갈라지는 부분 살짝 둥글게 들어가고요. 치마의 주름을 3개 그려줍니다. 이쪽에 이제 퍼프 소매를 그려줄 건데요. 이렇게 퍼프 소매를 둥글게 그려줘요. 그 다음에는 팔을 그려줍니다. 팔 살짝 벌어진 느낌으로. 아주 살짝. 그리고 손가락을 하나, 둘, 셋. 근데 얘 사람인데 손가락 4개예요? 참 미스테리네. 브래드 이발소는 애들이 사람이 아니니까 손가락이 4개인데 얘는 왜 사람인데 손가락이 4개죠? 참 희한하네요. 자, 어쨌든 4개로 그려줬으니까 4개로 그립니다, 일단. 이거 좀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손가락이 4개라니, 사람인데. 그다음에 다리를 그려줄 건데요. 아주 살짝 벌리고 있는 듯한 일자다리예요. 일자다리. 많이 벌리지 말고요. 아주 살짝. 와, 이런 아주 살짝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뭔가 요리 같은 거 할 때도 아, 적당히 넣고 막 다 그러잖아요. 적당히가 어느 정도야? 이런 거죠. 그렇죠. 신발 그려주고 위에 반 스타킹까지 그려주면 완성! 오! 자두 다 그렸어요. 이제 눈동자를 좀 색칠을 해줄게요. 눈동자를 색칠을 해줍니다. 아, 네임펜을 좀 사러 가야겠어요. 이제 네임펜이 3개가 있었는데 거의 다 써가지고요. 근데 이거 그리기에는 이 펜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이제 무르지도 않고 너무 뾰족하지도 않고 그래서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진하게 나오고요. 지금 좀 많이 써가지고 가늘어졌는데 처음에는 좀 굵게 나오긴 했어요. 지금보다는 살짝 굵고 처음보다는 좀 덜 굵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색칠 다 했어요, 눈동자를. 이제 컬러 색칠해볼까요? 색칠해봅시다!